한병대님 사연입니다. 영혼 일기 2화 부모님 제사. 그렇게 시체 검시관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후 저승에서 계속 살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궁 속으로 들어갔지만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엄마에게 살해를 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저승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봉지에 쌓여 있을 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왜 울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너무 굶어서 울 힘이 없었다고 했다. 저승에서의 삶은 어떻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삶과 똑같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알아볼 일인 것 같았다. 세조 때 살았던 전생이 있었다는데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세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왕이 살아 생전에는 주상전하나 임금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세종 세조라는 호칭은 그 왕이 죽고 난 후에 붙여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그리고 수경매와 아기 영과의 꿈속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앞선 질문과 대답은 내가 수경매에게 질문지를 주면 그녀가 꿈속에서 아기 영과의 대화를 통해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인간이 영혼과 접촉을 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녀는 매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렸으며 충분한 잠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 집에서는 언제부터 살았냐는 질문에 이 집에 내가 들어올 것을 알고 이사 오기 전부터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009년에 이사 왔고 아기 형은 내가 이사를 오기 1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으니 그가 죽고 난 뒤 1년 정도 떠돌다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와서 보니 다른 영혼들이 몇몇 있었고 자신은 영이 세니까 모두 쫓아버린 뒤 스스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영혼도 밖에 있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고 아늑하다고 한다. 더위와 추위도 느낄 줄 안다고 했다. 아줌마가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 집에서 나갈게요. 나는 어떻게 하든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다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싶어요. 난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고요. 아기 형은 그렇게 말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지금의 이 상황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잊은 상태인 백지 상태로 태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돼도 그때쯤이면 아줌마도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저를 만나더라도 느낌으로 그 아이가 지금의 저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 대화는 이어져갔고 정이 들게 되었다. 곧 그 아기 영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렴. 그래서 아기 영가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아빠로 부르고 싶다고 해서 나는 영혼 의붓아들을 두게 되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서 우리는 대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러니까 그는 너무 좋아하며 고맙게 생각했다. 대영이와의 꿈속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만큼 그녀의 통증은 계속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고통이 아니고 기분 좋은 고통이랄까.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고 그것은 또 충분한 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딸 정원이가 이사를 가고 난 뒤 빈방에 옷장을 꾸몄는데
한 구석에 대영이의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다. 대영이는 너무 좋아했다. 2018년 5월 10일 대영이는 꿈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다 목말라. 울죠. 그 말에 수경매가 컵에 물을 한 잔 따라주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일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5월 19일 수경매가 나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대영이한테 주는 물이 하루가 지나니까 좀 줄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럴 리가 있나? 그냥 물이 증발한 거 아니야? 아니야. 눈에 보이도록 줄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하기로 했다. 크기가 같은 투명한 유리컵 두 잔에 똑같이 물을 붓고 한 잔은 대영이한테, 다른 한 잔은 다른 곳에 둔 후 다음날 물 높이를 비교해 보았다. 대영이한테 간 물이 약 0.5mm 정도 줄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물을 부을 때 혹시 오차가 있었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다음 날도 대영이에게 간 물이 0.5에서 1mm 정도 줄은 것을 확인했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5월 25일 어제는 부모님 제사였다. 아버지 제사가 음력 4월 10일 올해는 5월 24일이었다. 어머니는 음력 11월 20일인데 3년 전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와 합쳤다. 어머니 제사 합칠 때 어머니께 구했어요? 글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말에 큰형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만 지냈지 조상들이 실제로 오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만다. 여하튼 나는 제사가 오기 하루 전 대영이에게 형네 집 주소를 알려주고 부모님께서 오시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당일에 야근이 잡히는 바람에 제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원이 혼자라도 가게 하고 싶었지만 대학교 과제가 많은 것 같아 망설이길래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어젯밤 늦게 집에 들어가자 수경매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 제사에 참석 안 했어? 내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그녀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혼한 여자가 그 제사에 갈 수도 없고 사이가 안 좋은 우리 집안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야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제사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다고 했다. 정원이 아빠 어디 갔어? 정원이 엄마는 어디 갔고? 우리 손주 정원이는 또 어디 있는 거야?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하며 이방저방을 다니시며 찾다가 못 찾아 그렇게 슬피 우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나와 수경매, 손녀 정원이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애정이 다른 형제나 다른 손주들보다 각별했었다. 그리고 그녀와 내가 이혼하기 전인 2009년 말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혼한 사실을 모르시는 상태였다. 이혼한 여자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승에 사신다고 해도 자손들이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봐서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다른 경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 그러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서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잡수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두 분은 많이 서먹해 하시는 것 같았다고 했다. 나는 형들과의 갈등이 많아서 어머니 첫 제사만 참석하고 다음 해부터는 참석을 안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어머니의 제사를 나 혼자서 지냈다. 그러다 내가 제사를 멈추고 형네 집에서 하는 제사도 참석을 하지 않다가 다시 작년에 참석하고 올해도 참석을 하려고 하다가 일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된 것인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물론 내가 혼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어머니께서 오셔서 제사밥을 맛있게 드셨다고 대영이가 알려주었다. 5월 27일 일요일인 오늘 용미리 자연장에 어머니께서 계신 곳으로 정원이와 함께 갔다. 대영이도 그날 용미리에 왔었고 어머니께서 오신 것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셨단다. 저승에 계시더라도 제사를 지내거나 묘소에 찾아오면 즉시 알고 오신다고 한다. 참으로 신기하기만 할 뿐이다. 5월 30일 신기한 것은 갓난아기였던 대영이가 하루하루 지나며 두 살, 세 살 나이를 먹더니 지금 현재는 11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로 성장해 있다. 나는 보질 못하지만 참 잘생겼다고 한다. 어떠한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고 그녀도 모른다. 대영이는 9년 전 죽은 후 잠시 방황하다가 종로에 있는 K서점에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다. 주로 공부하는 것은 법률 쪽이다. 환생하면 꼭 훌륭한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라서 그런 듯 했다. 그가 K문고에 처음 왔을 때는 2년 전쯤 되는데 기존의 터줏대감들이 자리를 잡고 대영이를 들여보내질 않았다. 그러나 몇 번이고 그들과 싸우며 겨우 문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문고에는 살아생전에 공부를 하다가 죽은 영혼들 또는 공부가 아쉬운 영혼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장소든 간에 터줏대감들이 있어서 그들이 터를 사수하고 다른 영혼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7월 5일 수경매가 나에게 말했다. 대영이랑 꿈속에서 얘기하다가 일어나서 같이 손잡고 공원도 산책하고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사가지고 왔어.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 사가지고 온 빵과 우유를 보여주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질 않는다. 7월 16일 밤에 자고 있는데 1시경쯤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보니 수경매가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지금 옆에 대영이가 있는데 보여? 물론 내 눈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대영이와 셋이서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꿈속 미팅에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현실에서 대영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약 40분 정도 나는 영에 관해서 궁금했던 것을 포함해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낮에는 희미하게 영가가 보이지만 밤에는 뚜렷하게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대영이에게 물뿐만 아니라 과일과 밥도 차려주기 시작했다. 대영이는 현재 19살 청년으로 성장했다. 2009년생인데 지금 19살이라니 영혼이 나이를 먹는 원리가 이해가질 않는다. 어차피 영혼의 세계는 다른 차원의 세계이니 인간의 머리로 분석과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8월 3일 나는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사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다. 그때 수경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간밤에 눈, 코, 입이 없는 달걀형 여자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나하고 같이 있으면 돈을 억대로 벌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며 접근해 왔다. 그녀는 지금 대영이의 힘을 빌려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대영이와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그 귀신과 싸우고 겨우 물리쳤는데 그 여파로 몸이 엄청나게 아프다고 했다. 대영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람 엄마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버릴까봐 기를 쓰고 그 귀신을 막아낸 것이다. 다음에 또 나타나면 자고 있는 나에게 소리를 질러 내가 들을 수 있게끔 하여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고 나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내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